타임즈. 네, 오랜만에 솔리드 기타입니다. 네, 아틀란틱 프리미어 아틀란틱.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까 개연성 있게 하자. 알아. 알겠어. 아니 좋은데 그냥 뭐 프리미어 아틀란틱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예. 아틀란틱? 프리미어 아틀란틱 이건 뭐야? 이건 뭐? 왜 퀘스천 앤서야 갑자기 뜬금없이?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너 아무 생각 없이 아틀란틱부터 시작한 다음에 다시 고친 거지. 아니지, 아까도 뭐야 DC 프리미엄 DC 이렇게 했잖아. 똑같이 한 거야. 야, 뭔가 체계적으로 미친 자야. 알았어. 전략 쪽 체계적으로 미친 자야. 네. 알겠습니다. 자, 은총 씨의 뭐 하여튼 이 인트로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상한 소리를 한 대로 웃긴데 네. 멀쩡한 소리를 해도 웃겨요. 네. 아니 왜냐면 그냥 이름을 읽어준 건데. 아, 예. 오케이 갑시다. 아틀란틱. 프리미어 아틀란틱. 좋아요. 자, 오늘은 스카이블루 색상인데요. 네. 이게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모델이랑 완전히 스펙이 동일한데 딱 하나 치명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디입니다. 바디. 원래 예전에는 마호가니로 나온 게 없었어요. 그 기존의 아틀란틱들은 전부 다 베이스우드로 출시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새롭게 출시된 스카이블루만 바디가 마호가니로 바뀌는 이 색상만? 이 색상만. 아. 전체 바디가 다 변경이 된 게 아니고 네. 이번에 저희가 하는 이 색상이 지금 스카이블루고요. 네. 그거 말고 나머지 다른 색상이 옥스블러드랑 블랙플레이크가 네. 있거든요. 네. 얘네들은 둘 다 아직도 베이스우드입니다. 그래요. 근데 요것만 지금 스펙이 마호가니로 변경이 되어 있고 예전에 그 베이스우드였을 때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8월에 했었는데 작년 8월 그 가격이나 이런 건 변동 115만원 똑같습니다. 아, 정가 똑같고 할인가 네. 똑같은데 네. 바디만 베이스우드였던 이전 스펙으로 점수를 찾아보면 그때는 이제 10점 만점이었죠. 네. 선생님은 일렉은 역시 솔리드. 그리고 은총 씨는 그날 했었던 기타 중 가장 상남자. 저는 돌아오고 싶은 싱글. 돌싱. 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네요. 아니 뭐 나만 뭐라 할 게 아닌데 무용도 좀 네. 9.5, 9.9 굉장히 높은 점수 되게 높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스쿼드로 돌렸을 땐 또 다를 수 있다고 스쿼드로 돌려봤을 때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왜냐면 가성비 쪽에서 아무래도 큰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운드 점수가 일단 그쵸? 요 정도 가격에서는 20점대 뭐 중반 넘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막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가성비 점수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격 115만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2cm, 무게는 3.75kg, 두께는 40+2mm, 12프렛 네. 뒷둘레는 75mm입니다. 바디는 마호가니에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메이플렉의 C쉐입, 내추럴 세틴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은 그로버 슈퍼 로토매틱, 너트는 PPS의 43mm 너비네요. 지판은 은총씨가 한자 아니냐고 물어봤었던 네. 오방콜. 그렇죠. 네. 오방콜 아니고 네. 지판공률 반지름은 355mm,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프레스는 22 미디엄 빈티지 니켈 실버 프레시고요. 픽업은 세이머 덩컨 디자인인데 HB102 험버커가 4개, 101 험버커가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푸시풀 스플릿이 되죠. 코일 네. 스플릿. 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크롬 튜노매틱 스탑바 테일피스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팬더 앰프고요. 네. 힘은 좋네요. 힘은 역시 좋네요. 그때랑 똑같은 네. 것 같아요.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야, 보니까 구성 좋고 둘 다 뽑아보겠습니다. 오 네. 좋다. 오 쌍싱이. 이러면은 쓸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그렇죠. 엄효성 자 네. 점수가 확 높아지겠네요. 네, 또. 프론트 넣겠습니다. 네. 아 이것도 좋다. 이거 뭐야? 앞싱? 뒷싱? 뒷싱 앞펌. 뒤집겠습니다. 네. 네. 앞싱. 어 다 좋네. 와. 그러니까 이게. 구성 요소가 좋았어요. 네, 압싱 좋아요. 네. 힘도 좋고. 네. 네컴. 네, 맛이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예. 좋아요. 좋다. 오, 락.
쨍글쨍글 잘 나오네요. 잘 나왔습니다. 쌍엄 쌍싱. 아, 쌍싱 좋아요. 마샬에서 아주 싱글톤이 쫙쫙 나오네요. 네. 뒤싱? 앞싱? 뒤싱? 뒤싱. 오, 앞싱. 앞싱 좋아. 이런 오. 어택감 있는 거 칠 때 되게 좋네요. 매컴. 넥싱. 어, 싱글톤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인도네시아 제품들은 이제 저희한테 익숙해졌죠. 뭐 그 근데 이제 뭐 예전에 초반 때는 인도네시아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했지만 이제는 뭐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이렇게 잘 만들어내니까 뭐 사실 원산지는 딱히 뭐 의미가 없어졌다. 인도네시아에 100만 원대 초반이면 이제 비싼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뭐 3,400짜리도 이제 막 그냥 뭐 그렇죠? 심심찮게 나오는데. 네. 심심하죠? 심심해요. 네. 네. 좋습니다. 정말 심심치 않다. 편하죠. 잘 어울리고. 마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샬 개인 선생님. 어, 마샬 선생님 열일하십니다. 마샬 전담 연주자. 점수 왜 잘 나왔는지 알 것 같다. 사운드 뭐 그러니까 가성비뿐만 아니고 사운드 자체가 좋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 좋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범용성도 훌륭한데 각각의 톤들이 다 뭐랄까 퀄리티 컨트롤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것도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들어볼게요. 옹골찬. 옹골찬. 네. 네. 오르골? 아니 오르골이래. 오방골? 오방골찬. 네. 오르골. 네. 아까 골 들어간 게 뭘까요? 옹골찬. 네. 옛날에 그 던전 앤 드래곤스라는 게임이 예, 있었거든요. 아, 지금도 있습니다. 네. 던컨 앤 마오가니 이렇게. 던컨 앤 마오가니. 어 좋다. 야, 야 오랜만에 좀 좀 그럴듯하네요. 던컨 앤 마오가니. 던마. 네. 오랜만에 그럴듯. 오랜만에 그럴듯.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던컨 앤 마오. 제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그렇네요. 던컨 앤 마오가니. 어. 저는 야 이거는 좀 약간 그때 당시에 그 사운드 기조가 그냥 단순히 싸서 점수가 잘 나온 게 아니었다라는 걸 봐요. 네, 아직 그때도 네. 소리도 그러니까 이 구성도 알찼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자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돌아오고 싶은 싱글 이렇게 네.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 기타는 태생적으로 싱글이 되게 뭔가 스펙의 네. 그 사운드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모태 싱글 모싱 네, 이렇게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어쩐지 좋다 했어. 네, 잘 나오네요. 잘 나와. 네. 네,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6점이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25, 가성비 20,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1점입니다. 오.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6 해서 총점 78점, 평균 점수는 78.33.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게 25, 26이면 최고 점수인데요. 지금 뭐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 이 이상으로 점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네. 지금 보면은 디안젤리코의 그 스쿼드가 좀 초반에 스쿼드를 했던 거라 물론 약간의 그 손해는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하고라도 지금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기존에 나왔던 그 스쿼드를 한번 가서 살펴볼게요. 좀 비싼 애들을 저희가 스쿼드를 했었거든요. 그때. 아. 그렇죠. 여기 있죠. 네. 이게 이제 디럭스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인데 네. 그 200만 원의 그 가격대를 갖고 있었던 기타와 사운드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그때 아. 26, 26, 25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20, 25, 25, 26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250만 원짜리 XL 미니 이런 것들이 사운드가 다 25원짜리에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때 저희가 이제 스쿼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라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좀 네. 짰어요 점수가.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여기서 이제 한 3점 정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도 이게 73에 이게 78.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꽤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그걸 감안하고 나서라도 200만 원대 중반의 기타들과 거의 지금 사운드 가 비슷한 영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단순히 가격이 싸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타가 아니다. 사운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디안젤리코의 스쿼드는 대부분 70점대 초반에 조금 잘 나온다 싶은 것들이 중반 갈까 말까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스카이블루 모델이 갑자기 78로 디안젤리코의 스쿼드를 하드 캐리했습니다. 네, 뭐 사운드 가격대와 사운드가 100만원대 초반에 25, 6 이렇게 나왔던 거에 비해서 결과가 78이라는 거는 나머지 항목들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도 디안젤리코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성비 좋은 모델들이 나오면서 80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또 그런 기어가 네, 나오기를 기대하고 바디가 있습니다. 또 마호가니 탓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리가 아주 그냥 쫀득쫀득한 게 기존에 꽉 차 있고. 네 그렇죠. 네. 그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슬래시도 이제 어쨌든 깁슨에 덩컨 네. 픽업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호가니랑 덩컨 조합이 제일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시원하고 덩컨 앤 마호가니. 덩컨 앤 마호가니. 자 오늘 이렇게 프리미어 아틀란틱 프리미어 네. 아틀란틱. 네. 네. 같이 보셨군. 야, 뒤끝 있네. 뒤끝이라기보다 뭐 이렇게 강조 네, 한번 해드리는 거죠. 네. 자, 다음번에 또 디안젤리코의 80점 기여를 기대하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